이번에는 프로그램 작성 외에 실제로 이런 선반 가공을 할 때 필요한 상식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재료 크기 설정하기인데요. 재료를 이제 크기를 설정하는 개념인데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도면상에 파이가 48이고요. 길이가 95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요거는 재료 직경이 48이고 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95 이렇게 구매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재료를 구매하러 갔을 때 이 재료를 살 수 있냐, 아쉽게도 재료를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재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먼저 1파이부터 20파이까지 이때는 단위가 1mm로 커집니다. 그래서 1mm, 2mm, 3mm, 4mm, 5mm, 6mm, 7mm 쭉 해서 뭐 11, 12, 13 이런 식으로 해서 1mm 단위로 커진다는 거죠. 재료 직경이. 근데 이게 20파이를 넘어가면 얘가 이제 단위가 커져요. 어떻게 커지냐? 5mm씩 커집니다. 그러면 20파이서부터 20, 25, 30, 35 이런 식으로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100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10mm씩 커집니다. 110, 120, 130 이런 식으로 커진다는 거죠. 재료의 직경에 따라서 이 커지는 값이 다르다는 거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러면은 요거의 조건에 맞추다 보면은 48 그러면은 요거 50이에요. 그러니까 50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그래서 50짜리를 써야 된다, 48일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46일 경우에도 50짜리 써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치수가 46, 뭐 47 이렇게 나오더라도 실제로 재료 구매할 때는 50을 써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프로그램 작성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길이도요. 이 길이도 이 절단하는 요 면이 정확하게 평행이 나오면은 뭐 95.5, 뭐 96 정도로 잘랐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실제로 이걸 자르다 보면 이게 약간 비스무리하게 잘려져요. 그러면은 실제로 가공할 때 이만큼을 다 날려줘야 되거든요. 이 여유감만큼 재료를 더 키워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략 5mm 정도 키웠는데 5mm 정도. 그래서 실제로 재료 도면 사이즈가 95면 100짜리를 써서 작업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잘 나와요. 지금 한 2mm 정도 여유를 줘도 충분히 가공하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95 정도의 도면이면 97 정도로 재료 구매하시면 됩니다. 길이 반영이. 정리하자면 얘는 50에 97짜리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뭐가 남았냐? 절삭유. 절삭유는 절삭유라는 원액이 있어요. 원액. 우리 그 매실 타 먹듯이 절삭유 원액이 있고 여기다가 물을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꿀 타먹듯이 물에다가 막 꿀을 막 집어넣듯이 이제 절삭유라는 것도 절삭유 원액을 물에 타서 섞어서 쓰는데 이 절삭유를 쓰는 이유를 이제 아셔야겠죠. 절삭유를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냉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척. 이 정도 때문에 절삭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냉각이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쇠와 쇠끼리 비벼대니까, 쇠와 쇠끼리 부딪히고 비벼대니까 열이 발생해요. 근데 열이 뭐 100도, 200도가 아니라 뭐 1000도, 2000도씩 막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공구라든지 재료가 녹아요. 쇠물처럼 돼버려, 쇠물. 둘 다 녹아가지고 나중에 떡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심각한 거죠. 그런 열을 최대한 낮추고자 이 절삭유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칩이 발생해. 칩이라는 거는 이제 깎았을 때 나오는 그 찌꺼기들을 말하는 건데, 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칩이 발생하면은 이거를 이제 치워줘야 되거든요. 안 치워주면은 이 가공하는데 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초보자들은 이거 칩이 막 발생하면 이거 막 손으로 막 잡아 채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이제 손가락 잘려나가는 거죠. 손가락 다칩니다. 칩이 막 엉기거나 칩이 막 발생했을 때 절대 손으로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하셔야 되고, 그 도구도 사실 위험해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냐? 절삭유를 강하게 발사합니다. 압을 세게 해서. 뭐, 다른 걸 비교하자면은, 이제 소방차의 호수처럼 강력한 물대포를 쏘는 거죠. 강력한 물대포를 쏘면 그 물대포의 힘으로 칩이 다 제거가 된다. 그래서 세척 기능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절삭유는 이제 꼭 써야 되고요. 그 절삭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 언어로 변환하면 N08, N09를 써요. N08은 절삭유 1이고 N09는 절삭유 5%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절삭유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가공 상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